1920년대 후반 일제의 감시와 탄압 등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이 침체되자 김구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한인애국단을 만들었습니다. 한인애국단의 이봉창은 1932년 도쿄에서 일본 국왕의 마차에 폭탄을 던졌지만 실패하였고, 윤봉길은 상하이 홍코우 공원에서 열린 일본 왕의 생일 기념 행사에 폭탄을 던지는 의거를 실행했습니다. 일제가 만주 사변을 일으켜 만주를 점령하자 만주와 중국을 중심으로 무장 독립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북만주 지역에서는 지청천이 이끈 한국 독립군이 일본군과 싸워 승리했고, 남만주 지역에서는 양세봉이 이끈 조선혁명군이 중국군과 연합하여 일본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한국 독립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합류하여 더 열심히 독립을 위한 전쟁을 지속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0년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한국광복군을 만들었습니다. 한국광복군은 우리 민족의 자주적인 무장 독립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일본의 패망 소식이 들려오자 국외 독립운동가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건국 준비활동을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독립운동가들이 조선건국 동맹을 만들어 광복을 준비했습니다.